안녕하세요, 박병입니다.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안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막 오늘도 폭염이 뭐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더위 이제 조심하시고. 저녁부터 해가지고 내일 뭐 비 오고 한다고 그러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317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얘기하면서 끝났었죠?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같은 얘기가 되니까요. 첫 번째 적용 대상, 두 번째 그래서 대항력, 세 번째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 네 번째 최우선 변제권, 다섯 번째 뭐 임차권 등기 명령, 여섯 번째 뭐 예를 들면 존속 기간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많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속 기간 같은 거 이제 뭐 몇 년짜리로 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민법에 있는 임대차에서는 존속 기간에 대해서 강제돼 있지가 않습니다. 민법에는. 그래서 몇 년짜리로 하건 몇 개월짜리로 하건 민법에서는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거 환경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요거보다는 짧게 못한다. 그래서 2년 이렇게 들어가죠. 2년. 그리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임대차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민법에서도 인정을 해주고요. 자, 민법에서는 민법으로만 적용되면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이런 말이 없죠, 민법에는.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어요, 민법적으로 가면. 아무 때나 해지한다면 해지 통과한 뒤로부터 뭐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면 석 달 뒤에 해지 효과가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임차인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해 주고자 이게 2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2년으로 본다. 이런 규정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적용에 대해서는 뭘 얘기했어요? 우리가 인적, 그 다음에 물건. 자, 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외국인도 적용되고요. 법인이 이제 문제죠?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될 수 있느냐 얘기죠. 모든 법인들은 일단 민법에서 얘기하는 임대차 계약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런 법인들 중에 이 법으로 보호되는 법인은 한정돼 있다 이 얘기예요. 모든 법인이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인은 일단 임대차 사업을 하는 임대 사업을 하는 법인들, 특히 공사 같은 애들 있죠. 한국 토지주택공사나 뭐 이런 애들, 얘들도 임대 사업을 해요. 공익 차원에서. 얘들 이름으로 일단 물건을 사서 세를 놓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빌려가지고 세를 놓을 수도 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대차지. 그렇죠? 저렴하게 이제 좀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공사가, 주택공사가, 토지주택공사가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집주인하고 자기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 그 임차인 명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계약서에 들어간다고요. 이제 그 집을 토지주택공사가 세를 얻어가지고 자기 직원들 거기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 그렇죠? 이 사람들 중에 싸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얻은 것보다 이제 싸게 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용하게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토지주택공사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이 주인이고 토지주택공사 얘가 임차인이야. 그렇죠? 얘가 다시 서민들한테 세를 놓는단 말이야. 을한테. 그쵸? 그러면 을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전대차예요. 전대차. 그쵸? 그럼 이제 들어와서 전입신고 하는 건 누가 하느냐? 얘가 한단 말이지. 얘 보증금 누구한테 내? 얘한테 내요. 응? 물론 저렴하게. 보증금도 내고 월세도 내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얘 집이잖아. 이게 경매 들어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원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얘가 보호를 못 받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법인을 이
안 되지만 법인을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 법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중소기업법에 가보면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 법인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 기숙사처럼 쓸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 회사에서. 그럼 그 회사, 법인이 갑하고 계약을 하고 누구를 상주시켜? 자기 직원들, 그렇죠? 얘 들어와 산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도 보호를 임차인으로 인정을 안 해주면, 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인정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회사에 보증금이나 이런 걸 하나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냥 민법으로만 해결하게 되면 얘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단에는 뭐 잘 해보겠다고 이제 기숙사처럼 운영을 하려고 세를 얻었는데 그거 보호를 안 해주면 그 보증금 날리고 얘들한테는 좀 큰 문제지. 이 회사들한테는. 그래서 얘들도 임차인으로, 이 법에서 보호해주는 임차인으로 인정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들이 전입신고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 법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이렇게 하면 주거용 공간처럼 생기면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으면 공부상에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데 뭐로 올라갔느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뭐로 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야지 우리가 뭐로 인정해준다? 이 법에 보호를 받는다. 주거용으로. 자, 주거용으로 쓰인다. 조심하실 건 그 판례 중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공장인데 이걸 갖다가 주거용으로 임차인이 쓰고 있었어요.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공장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었어요. 임차인이. 그러면 이 법의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느냐 이 문제죠. 그렇죠?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느냐 이 문제. 그럴 때 처음에 이제 공장으로 이용을 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공장도 잘 운영이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아야겠다. 주거용으로 써야겠다. 임차인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쓰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판례가 인정해 줄 때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인정을 해 주는데 주거용으로 보호를 해 주겠는데 중요한 건 그게 집주인하고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의 주인하고 공장 주인하고 얘기가 돼서 자, 그거를 그리고 이 법에서 말하는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때부터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것저것 손 좀 봤겠죠? 그렇죠? 그때부터 주거용으로 쓴 걸로 인정해준다라는 점. 그래서 처음부터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기로 주인하고 얘기된 때부터 결론적으로 주거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허가 건물에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인정해줄 수 있느냐. 무허가 건물. 우리가 이제 판자촌 같은 거 옛날에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옥탑. 옥탑방. 그렇죠? 옥탑방 같은 경우에 허가 안 받고 올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이제 산다. 전입신고하고 산다. 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죠. 보호받아요. 무허가 상관없어요. 보호받습니다. 아시겠죠? 불법건축물, 심지어는 불법건축물도 보호를 받아요. 아시겠죠?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법에서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거 가리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면 전부 이 법에 의해서. 이거는 그 물건의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고 살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는 거다. 됐죠? 그 다음에 대항력. 자,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차법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경매 들어갔을 때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크게 사실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주로 평상시에는 이 문제는 별로 나오질 않아. 두 가지 문제는. 이,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오히려 문제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존속기가 몇 년으로 하느냐. 집주인들은 되게 짧게 주려고 해요. 되게 보면. 왜? 그 끝날 때마다 세를 올려서 다시 계약하거나 다른 사람 찾아가지고 계약을 하거나. 이게 이 만약에 이거 5년 했다 그러면 조세 공과금 이런 것도 갑자기 급격하게 변했어. 그런 이유에 의해서만 차임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약 기간 안에 차임 증감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응? 지금 시세하고 안 맞은 거 올려달라 이런 소리를 그냥 쉽게 할 수가 없어. 이 계약 기간 안에는 제한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럼 올려달라고 해도 또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올릴 수도
없어요, 되게. 그러니까 임차인들 어떻게 하냐. 존속기간을 길게 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보통 보면. 짧게 주는 거. 그래서 1년 딱 하고 1년 끝나면 1년 끝날 때마다 올려서. 너 싫으면 나가. 딴 사람하고 계약을. 이렇게 된다고. 이걸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평상시에는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요거 대항력 얘기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요거 두 개, 이게 핵심인데, 주로 이게 경매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저거 나오게 된 배경도 그거죠. 가마구라고, 자, 갑의 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여기가 임차인이죠. 그렇죠? 이 집을 병한테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병이 얘 존재를 몰라. 이 집에 와보질 않았어요. 얘는 집주인이고 알려주질 않았어. 둘이 그냥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야. 얘는 지가 들어가 살려고. 그렇죠? 이전 등기까지 하고 가봤더니 얘가 살고 있어. 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렇죠? 민법으로만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면 얘는 쫓겨나는 입장이에요. 임차권하고 소유권,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죠.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권이 우선하는, 물권 우선의 원칙 때문에. 이게 민법상의 문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병이 이런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병이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 있잖아. 이런 관계를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얘가 지금 이렇게 대항할 수가 없었던 거야. 민법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법에서 어떻게 하는가? 요거 주고 요걸 얻게 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얘가 설사 얘 존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얘는 이 계약과 동시에 얘가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이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걸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뭐야? 얘는 원래 임대인한테 자기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임차권을 얘한테 주장할 수 있다. 즉 대항할 수 있다. 평상시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집 사고 이렇게 할 때, 특히 단독주택 같은 거 다가구 이런 거 살 때, 어? 임차인이 몇 명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이런 거 직접 가보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 없이 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평상시 얘기고, 이게 경매 들어가면, 경매에서는 이제 요게 낙찰됐다, 병한테. 낙찰자가 와서 나가 그러면, 민법으로 얘기하자면 얘 나가야 돼요. 대항력이 없다. 채권, 물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또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이걸 갖추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까 평상시에서 하던 얘기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죠? 경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말소, 기준 등기라는 게, 상식 차원에서 기억해 두세요. 말소 기준 등기. 주로 이제 저당권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이 네 가지. 앞에 이제 근저당, 가압류. 그쵸? 이렇게 하면 여섯 가지야. 요게 말소 기준 등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등기부에 이게 여러 개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은행 가서 돈 빌리고 근저당 설정하고, 캐피탈사에서 돈 빌렸었다가 돈 안 갚으니까 캐피탈사에서 가압류 때리고, 어디 가서 또 돈 필요하니까 돈 빌리고, 이번에는 얘는 담보가등기 설정하지. 그래서 담보가등기 설정하고. 그럼 하나의 물건에 이게 전부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이게 경매 나왔어요. 등기를 봤더니 총천년색이야. 그냥 이게 다 나와 있어. 그럼 뭘 말소 기준 등기로 해야 되느냐. 기준은 하나여야 되잖아. 그쵸? 그럴 땐 등기상 제일 빠른 거. 그렇죠? 등기상 제일 빠른 거. 자, 물권은 뭐라고 그랬어?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중요하죠? 먼저 생긴 놈이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은 국끼리는 어떻게 비교해? 같은 국끼리는 뭐가 빨라야 돼? 순위번호가 같은 구. 각구 안에 있는 것끼리 비교할 때 동구. 동구. 순위번호. 그렇죠? 별구에 있는 것끼리는 접수번호 순서대로 순서를 잡아가지고 제일 빠른 놈.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대개 이제 저당권, 근저당권은 을구에 나오죠. 가압류 등기는 갑구에 나오는 확률이 99%고. 그렇죠? 담보가등기 같은 것도 이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이기 때문에 갑구에 나와. 이거 되게. 응? 그러면 이게 갑구하고 을구하고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다 나왔다 그러면. 그럼 결국은 접수번호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접수번호 제일 빠른 놈이 우선 하는 거예요. 먼저예요. 그래서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임차인이 저 대항력이라는 걸 그 말소 기준 등기 뒤에 잡았다. 뒤에 생겼다. 그럼 대항력이 있다 없다 경매에서? 대항력 없다. 말소 기준 앞에 대항력을 갖췄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누가 낙찰받고 와도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보증금을 챙기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항력 갖추려면 대항력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플러스 인도. 이 인도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사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물건 인도 받는 거잖아요. 집 인도. 이사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사실 공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날짜 이런 게 좀 애매해, 이거는. 대개 보면 실무상으로도 보면 이거 갖추면 그날 이거 이사 들어갔다 대개 이런 식으로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은 법상의 요건은 요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무상에서는 요거 하나 가지고 대개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에서는 실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갖춰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 갖추는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 다음날 0시, 이길 0시, 다음날 0시 다 같은 말이에요. 다음날 0시. 자, 평상시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두 가지를 다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뒤로 집주인이 이렇게 바뀌어도 얘는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의 지위가 고스란히 승계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평상시에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경매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만약에 그 집이 경매 들어갔다 그러면 등기상에 이것 먼저 찾아가지고 이것보다 먼저 이걸 갖췄는지 나중에 이걸 갖췄는지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어? 등기는 전부 어떻게 해? 등기 접수 날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등기관이 등기를 다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등기는. 그렇죠? 그래서 7월 4일날 저당권 등기 접수가 돼 있어. 이건 어디서 확인했어요? 등기부에서 확인했잖아. 저당권 등기를 어디서 확인해? 등기부 띄워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등기부 때 등기부 띄워봤더니 등기상 증명서 띄워봤더니 나왔다는 얘기는 등기가 맞춰졌다는 얘기잖아.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가 맞춰졌으니까 어떻게 접수번호도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 접수번호 날짜가 7월 4일로 찍혀 있는 거예요 지금. 7월 4일날 접수돼 있어 지금. 그럼 얘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 거예요? 저당권. 7월 4일부터. 그래서 등기는 무조건 그 접수된 날부터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맞춰지는 걸 조건으로 해서 기재가 다 돼야 될 거 아니야 등기부에. 그렇죠? 자, 이에 반해서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 갖춰지면 다음날 0시부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7월 4일날 이사 들어갔어요. 전입신고했어요. 저당권 등기됐어요. 누가 이겨요? 저당권자가. 다른 거 없다 보면 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등기고 그거 뒤에 대항력권 갖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대항력이 발생했다. 이거 평상시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게 경매 들어갔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낙찰자가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뭐야? 그럼 보증금이라도 어디 가서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증금. 그 보증금을 챙기기 위해서 그럼 낙찰자한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 금전 채권 쉽게 얘기하면, 자, 이 채권은 뭐라고 그래서 상대권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낙찰자하고 상관이 없죠. 처음에 임대인 여기서 보면 갑, 그렇죠? 갑하고 약속했잖아. 그 채권은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나 관련된 애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낙찰자한테 못해요. 아시겠죠? 대항력도 없고. 결국은 얘는 뭐예요? 배당받는 수밖에 없어. 낙찰대금에서. 배당받는. 그럼 배당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요게 있어야 순서대로 들어가서 배당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 대항력권 플러스 확정일자. 그렇죠? 확정일자는 다음날 0시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항력이 발생돼 있어야 확정일자도 힘을 받아요. 확정일자가 힘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선 변제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확정일자만 미리 받아놨다, 이거 아직 안 갖춘 상태에서 이걸 미리 받아놨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이거 받아놨어,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은 7월 4일 날 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이사도 7월 4일 날 했다고 하고, 그럼 7월 4일 날 전입을 했잖아. 계약력 언제 발생한 거예요? 7월 5일 0시. 그렇죠? 자,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한 걸로 봐야 돼? 그렇지. 7월 1일에 확정일자 받아놨어도 이게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결국은 얘가 힘을 받은 때가 언제야? 7월 5일이죠? 0시. 그때부터 미리 받아놨던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도 그때부터 비로소 힘을 받는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 생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자꾸 헷갈려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이것만 가지고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갖춰져야 돼. 거꾸로 이제 얘기해 볼까? 7월 1일 날 전입 신고했어요. 전입. 7월 4일 날 확정일자 받았어요. 대항력 언제 발생해? 7월 2일 0시. 우선 변제권 언제 생긴 거예요? 이때 저 우선 이거 확정일자 받아놨어요? 확정일자 언제 받았다고 그랬어? 이날 받았잖아. 이거 없는데 또 여기서 그냥 우선 변제권 생겼다 그러면 안 되지. 그쵸? 다 갖춰진 때가 이때잖아. 그럼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다음날 0시란 말을 안 한다며. 그렇죠? 이미 대항력은 발생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확정일자만 얹었어. 그럼 바로 그 순간부터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자, 그러면서 이런 문제도 생겨요, 우리가. 뭐,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7월 1일 날 전입하고, 인도도 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7월 4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차인 을이 확정일자 받았어요. 근데 A가 이날 저당권 등기돼 있어요. 이날 접수했다는 얘기야. 등기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저당권이. 접수된 날짜를 보니까 이날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혼만 있다고 해봅시다. 이 임차인 이거 경매 들어갔어 지금. 이 집이. 이 임차인은 이거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경매에서. 있어요. 말소 기준 등기 찾으라고 그랬잖아. 다른 거 없으니까 말소 기준 등기 저 A의 저당권이죠? 그렇죠? 며칠이에요? 7월 4일. 그렇죠? 7월 4일. 임차인의 대항력권 언제 갖춰졌어? 전입하고 인도를 이날 했다고. 대항력권은 이날 했고 대항력은 언제 발생이야? 7월 2일 0시. 자, 말소 기준보다 앞이에요 뒤에? 앞이죠.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항력 있죠? 이 임차인 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 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 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 이렇게 묻는 건요, 순서가 몇 등이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야. 그냥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거야. 요건만 갖추면 우선 변제권은 다 있어요. 요건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갖췄어요. 여기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잖아. 우선 변제권 있다야 일단.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몇 등이냐 이제 그 다음 얘기예요. 차근차근 생각하세요.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시고 요건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그러면 이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고. 자,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몇 등이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임차인 이제 대항력이 있어요 지금. 대항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 굳이 행사 안 해도 되지만, 얘가 이거 경매 들어갔으니까 아유 재수 온 붙었다 나도 빨리 나가야지. 나가려면 뭐래, 보증금 받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한단 말이야 이 임차인이. 그럼 배당 요구 했다 그럼 몇 등이 들어갔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1등일까요 여기서? 이날 누가 1등이야? 자, 저당권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고요? 이날부터. 그쵸? 얘 우선 변제권 언제부터 생긴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7월 4일부터 생긴 거죠? 그렇죠? 저당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담보물권 중에 가장 스탠다드한 거야, 얘가. 표준이야. 그리고 그 담보물권의 성격 중에 가장 큰 파워가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걸 얘도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자도. 아시겠죠? 근저당권자도 물론이고. 아시겠죠? 그럼 결론은 얘도 우선 변제권 있고 얘도 우선 변제권 있잖아.
둘 다 순서가 중요한 거죠, 지금? 시간이. 누가 우선이야?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이제. 자, 보세요. 우리는 오전 11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어. 저당권 등기 접수는 오후 2시야. 좀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확정일자는 이제 주민센터 가서 받았고 얘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다루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시간상 이렇게 체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가지고는 체크할 수가 없어. 날짜는 체킹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둘 다 우선 면제권자이지만 날짜가 같고 시간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이거 취급 안 해요. 이것까지 체크를 안 해.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어. 그래서 날짜만 같으면 동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면제권자들이지만 이 경우에는 동순이 취급을 하는 거야. 동순이 취급하면 어떻게 배당을 해줄까? 안분배당, 평균배당, 평등배당, 안분배당 다 같은 말인데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줘요. 예를 들면 저당권자의 채권액이 3억이고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이야. 낙찰은 2억에 됐어. 2억. 만약에 이게 10억에 낙찰이 됐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주고도 남잖아. 순서고 뭐 필요 없어. 다 주면 돼. 문제는 순서 세우고 하는 이유는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낙찰 대금이 시가나 이런 것보다 떨어지게 돼 있어. 이런 걸 다 주기도 모자라. 이것도 지금 2억에 낙찰됐어. 근데 얘들은 지금 보증금 2억이고 채권액이 3억이야. 3억. 안분배당 한다며. 채권액에 비례해서. 그쵸? 2대 3. 2대 3. 2억을 2대 3으로 나누면 얼마야? 아우, 어려운 산수다, 이제. 2억을 2대 3으로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저기 2대 3은 6대 4란 얘기죠? 6대 4. 그쵸? 여기 1억 2천. 여기 8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얘는 4천만 원 받았어. 아, 8천만 원. 얘는 1억 2천만 원 받았어요. 자, 저당권은 말소됩니까? 안 됩니까? 낙찰되고 나면 여기 있는 것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 말소되는 거예요. 특히 얘는 무조건 다 말소돼. 배당을 다 받았건 못 받았건 낙찰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얘는 무조건 말소돼요. 1억 2천 받았잖아. 말소됐죠? 못 받음. 지금 3억짜리인데 1억 2천밖에 못 받았어. 그쵸? 그럼 못 받은 1억 8천 원.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그렇지. 처음에 빌려준 놈. 아, 빌려간 놈. 원래 채무자한테. 채권은 살아있어요. 저당권만 말소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 집에 붙어있던 저당권만 사라지는 거예요. 채권은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어요. 얘는 그래서 1억 8천만 원은 원래 채무자를 쫓아다녀야 돼. 그럼 얘는 이제 문제가 뭐야? 임차인. 2억 중에 지금 8천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 못 받은 1억 2천 원 어디 가서? 얘도 원래 집주인한테 2억을 줬잖아요. 1억 2천 청구할 상대방은 원래 갑이야. 임대인이란 말이야. 그렇죠? 하지만 이 임차인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가라고 그러면 나 안 나갈래 그럴 수 있어요. 법조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챙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갈 필요가 없다고 돼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면. 이게 대항력이 있죠, 지금 이제. 그래서 얘가 배당 요구를 하면 저렇게 8천만 원 받고 못 받은 1억 2천 때문에 그냥 안 나가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 2억에 낙찰받은 사람은 1억 2천을 아쉬운 사람이 지금 낙찰받은 사람이잖아요. 쟤 내보내려면. 그렇죠?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더 추가로 줘야 나간다 얘기야. 자기한테 줄 의무는 없지만 안 주면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1억 2천만 원에다가
그럼 결국 낙찰받은 사람 얼마에 낙찰받은 거예요? 3억 2천. 그쵸? 3억 2천. 만약에 저게 5억짜리였다 그러면 시가로 잘 받은 거죠? 그렇잖아. 3억 2천이면 산 거잖아요. 그죠? 3억 2천. 자, 이게 권리분석을 이렇게 돈 가지고 해보면 재밌어. 자, 이제 우선변제권하고 대항력권하고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하고도 이제 모자라는 게 뭐냐면 부족한 게 이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 최우선변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 이렇게 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얘기 뭐 하다 말았으니까 아까 이렇게 해볼까요? 7월 4일 날. 7월 4일 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인도도 당연히 했고. 가, 을이. 여기에 A가 저당권 인하 설정을 했어요. 얘가 이제 3억의 채권 가지고 있고, 보증금 2억이야. 이거 경매 들어갔어요. 다른 거 없으면 말소 기준 등기가 어떤 거야? 이거죠? 그럼 7월 4일이 말소 기준일이에요. 그렇죠? 자, 임차인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경매에서 대항력 있어? 없어? 대항력 언제 발생했어요? 임차인. 7월 5일? 0시. 그쵸? 말소 기준은 7월 4일부터고. 자, 경매에서 대항력 있어? 없어? 없죠. 자, 이 임차인 우선변제권은 있어? 없어? 있어요. 우선변제권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건만. 그래서 요건만 갖추면 다 있다고 그랬잖아. 요건 다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오랫동안 편견 이게 계속 있는 거야. 응? 한꺼번에 생각하는 버릇. 순서가 몇 등이냐 그래야 우선변제권이 돼.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사고 구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생각하세요. 요건 있느냐 없느냐부터 본 거야. 순서는 그 다음이에요. 아시겠죠? 요건은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갖췄죠? 우선변제권 있죠? 저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문제인 거지. 그렇죠? 1등은 누구예요 여기서? 얘는 7월 4일부터 우선변제권 있는 거잖아. 얘는 7월 5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돼야 얘도 힘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확연하게 순서가 나오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얘가 1등 얘가 2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2억에 낙찰됐대. 2억에 배당 얘도 당연히 배당 요구했어. 1등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건 동순위가 아니죠? 1등, 2등 오면 1등, 2등 나오죠? 얘 우선변제권 있다는 얘기는 뭐야? 만족할 때까지 자기 차례 되면 가져간다는 얘기죠? 이거 다 가져가죠? 남은 거 있어요? 없어요? 얘는 한 푼도 못 받죠? 그리고 얘는 어차피 말소되고요. 그렇죠? 채권 1억만 남았어요. 그거는 채무자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낙찰자고 상관이 없고요. 얘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채권이 있지만 한 푼도 우선변제권 있어서 순서 들어가 있었지만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자,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대항력 없다고 그랬잖아. 그 임차인은 그냥 보증금도 못 챙기고 쫓겨나는 거야.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 보증금 반환 청구권 2억원, 청구 금액 2억원. 원래 집주인, 임대인한테 달라고 하러 다녀야지. 그쵸? 낙찰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낙찰자는 이거 얼마에 산 거야? 2억에 산 거예요. 굿잡이지. 그쵸? 아, 그럼 우리 이런 물건 찾으면 되네. 이런 물건 찾으면 되죠? 이런 물건 나만 아나? 분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야? 에이, 그래서 저런 물건이 어쩌다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런 식의 비슷한 물건들이 나올 수 있지만, 대개 보면, 아파트 이런 것들은, 주거용 이런 것들은 다들 꾼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그냥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물건이. 그래도 몰라, 이제. 혹시나 해서 가서 우리가 이제 보면, 한 두어 번 유찰된 거, 최저가에 때려봅니다, 계속. 그럼 거의 당첨이 안 돼요. 그거보다 금액을 높이 쓴 사람들이 가져가, 결론은.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쩌다 하나 낙찰됐어. 그런 거 이제 낙찰받는 거지. 그죠? 사람들의 관심이
살짝 없을 때.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임차인은 결국은 법에서 하라는 대로 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대로 보호를 못 받죠. 이런 사람들 중에 보증금이 소액인 사람 특별히 좀 보호를 하자 해서 나온 게 소액 임차인 제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최우선 변제권을 줘. 자, 앞에 최자가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시간 따위는 무시합니다. 시간 따위는 무시하고 우선 변제를 해준다. 누구보다도 우선해서. 우리가 그래서 경매에서 이제 배당 순서 그렇게 가보면 1순위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경매 비용이에요. 경매 신청할 때 누가 경매 신청하겠어요? 경매 신청은 누가 할까? 채권자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채권자들이 하는데 저당권이 있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거하고 그냥 없는 애들이 경매 신청하는 거하고 이름이 다르죠? 등급이 올라가는 이름, 경매 이름. 임의경매, 강제경매. 그렇죠? 담보물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임의경매. 그 다음에 그냥 채권만 가진 애가 신청하면 강제경매. 등급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럼 시작하는 스타일도 좀 다르죠? 저당권자는 그냥 등기상 증명서하고 이거 몇 가지 서류 띄워가지고 바로 법원에다 신청합니다. 경매 신청, 경매 개시 결정 해달라고. 그럼 법원에서 바로 해줘요. 2, 3일 안에 나와, 경매 개시 결정이. 그리고 바로 등기소에다가 경매 등기 하라고 그래. 임의 경매. 그런데 강제 경매는 좀 틀리죠. 채권만 가진 사람들 와서 경매 신청한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믿어, 이 채권을. 그쵸? 채권은 사문서에 그거, 차용증 이런 거. 사문서는 지들끼리 쓴 거고 아니면 지 혼자 쓴 건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재판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부고 판결문 들고 오면 그걸로 이제 경매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나마 이제 재판 안 거치고 가는 방법은 그런 채권자들이, 금전 채권자들이 공증을 받아놨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공증서류 제출을 하면 재판 없이 바로 이건 믿어줄 수가 있거든. 이런 채권이 존재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갈 때 경매 신청할 때요. 채권자가 나 채권자인데 돈 못 받았다 해서 경매 신청한다. 바로 안 해줍니다. 돈을 내야 돼요. 경매 진행하는데 돈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 법원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도 해야 될 거고 신문에 공고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들한테 송달도 해야 될 거고 우편값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거기다 아마 등기로 하고 송달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보통 우편 뭐 백몇십 원 가지고 안 돼. 이런 게. 응? 그럼 이런 것도 각 뭐 열 부씩 이렇게 해가지고 열 통씩 보내는 걸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법이 있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인지대나 뭐 이런 것들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경매 신청하는 채권자가 이걸 먼저 내요. 내면 이걸 가지고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낙찰되면 그 비용 중에 일정한 비용이 있어. 원래 경매 그 신청한 채권자는 원래 자기가 드려야 될 돈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배당을 제일 먼저 띄워가지고 비용을 떼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비용하고 또 그 다음에 재산 취득자라는 게 생겨요. 제3취득자의 비용. 우리가 비용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권 할 때 비용 그러면 필요비상환 청구권하고 유익비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 이 제3취득자라는 건 이제 어떤 경우 흔하게 이제 있냐면 분명히 등기부에 경매 등기가 나 있어 지금.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그렇죠? 그 집을 이제 산 거야. 자, 우리가 경매 등기가 돼 있다면은 그 등기의 효력을 뭐라고 하냐? 압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물건 압류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등기가 돼 있다면 경매 등기. 자, 근데 이 압류 효력은 절대적인 압류가 아니고 상대적인 압류라고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매 등기가 있어도 그걸 사고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문제는 경매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경매는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나타나면 낙찰자한테 그 물건을 뺏긴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경매 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한 사람들은 이런 걸 우리가 상대적 압류 효력이라고 그래. 이게 절대적 압류 효력이다 그러면 경매 등기 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는 일체 등기가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전은 가능해. 하지만 경매 등기가 살아있는 한, 자, 그래서 경매 등기 나 있는 집을 뭣도 모르고 샀어. 그리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했어. 그리고 내 집이다 하고 신나게 지내고 있는 우리 아주 선량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근데 경매 등기가 말소가 안 됐잖아. 그대로 경매가 진행됐겠죠. 그래서 낙찰자가 나타난단 말이야.
낙찰자가 집에 가보니까 이건 임차인이 아니고 소유권자라고 떠드는 사람이 앉아있어. 제3취득자가. 왜? 자기는 돈 주고 샀거든. 그 전주인이 잘 팔고 도망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등기상 반드시 등기상 증명서. 그쵸? 경매 등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개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중개를 할 때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얘가 어쨌든 간에 돈을 주고 샀으면서 들어가서 이제 뭐 지붕이 깨졌어. 지붕 고치는데 돈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 물건을 객관적으로 유익하게 하는데 비용이 들어갔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이 있다 그러면 증빙이 되면 그걸 제일 먼저 배당을 해줘요. 배당 순서상 딱 보면. 뭐 순서 상관없이 이게 무조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뭐냐면, 지금 요거는 경매 배당 순서라기보다는 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매 틀. 틀. 그래서 이거는 시간 순서 상관없이 요렇게 되면 요거 해당되는 놈들이 딱딱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배당 순서, 권리 분석해서 배당 순서 따진다 그러면 여기 네 번째 나오는 여기 권리들이 이제 잔뜩 나와. 저당권이니 가압류니 아니면은 임차인의 응? 우선 변제권 이런 게 다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늘어놓는 데야. 나머지는 시간 순서하고 상관이 없어. 이거 해당되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먼저 받는 거야. 이 순서대로. 2등에 있는 게 이제 뭐냐면 배당 순서에 2등에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최자 들어가는 거. 여기 있잖아. 최우선 변제. 그 최우선 변제권자는 나중에 생겼어도 권리가 생겼어도 이 자리에 들어가. 여기 하나 더 있어.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예를 들면 저 물건이 부동 경매 나온 물건이 지금 법인 소유야. 법인. 회사 소유야. 회사가 파산하고 그러면은 정리해야 되잖아, 회사도. 빚잔치 해야 되겠죠? 그럴 때 부동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팔아 가지고 빚잔치 한단 말이야. 그럴 때 그 회사에서 일하던 회사원들 있죠? 이 회사원들 당연히 뭐야? 그 정도 그 지경까지 갔으면 월급들 밀리고 퇴직금 안 쌓여 있고 난리 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생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최우선 변제권자 해주는 것만큼 좀 해줘야 돼,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밀린 급여 전부는 안 되고 3개월치. 최종 3개월치 하고, 그 다음에 최종 3년치 퇴직금. 아시겠죠? 요거를 최우선 변제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나오는 것들 중에 소유자가, 전 소유자가 회사명, 법인명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 임차인들이, 아, 임차인이 아니라 거기 근로자들이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살펴봐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 내가 생긴 권리보다 나중에 생긴 권리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하겠지만 당해세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 2차 과목 중에 공시법하고 세법하고 합쳐서 시험 보죠? 또 세법 공부하시면서 당해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세금은요, 이름이 있어야 돼, 명칭이. 네? 세목이라고 해가지고 명칭이 있어야 돼. 그걸 또 법에서 만들어줘야 돼. 법에서 없는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금은 불법이에요. 아시겠죠? 국가가 그거 삥 뜯는 거야, 그거는. 사실 세금도 삥 뜯는 거예요. 삥을 좀 많이 뜯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삥이라는 건 좀 그렇구나. 하여튼 결국은 세금이라는 건 이름이 있어야 돼. 법에서 정해주는 게 조세법률주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하고 국세법하고 지방세법이 있어. 크게 보면. 그 세목은 이 두 개에 거의 다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당해세라는 이름을 가진 세금은 없어요. 이런 이름을 가진 세금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부류의 세금들을 이렇게 불러. 당해세라고. 그 세금 이름은 아니야,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요 집이 있는데, 요 집이 갑이 가지고 있다가 요게 사망하고 을한테 상속됐어. 그러면 이 가액이 얼마 이상 되면 이제 세금을 내야 돼. 상속세. 그쵸? 그럼 상속세는 이 물건 때문에 생긴 거죠? 그렇죠? 이런 상속세가 당해세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자동차를 이렇게 하다가 뭐 자동차세나 이런 걸 안 냈어.
안 내고 몇 년째 쌓였어 지금. 엄청나겠죠? 계속 안 내. 그럼 이제 이거 세무 당국에서는 이 자동차에다가 이것 때문에 차압을 하려고 그랬는데 차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충분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집이 있나 살펴봤더니 집이 있더라고. 거기다가 압류해가지고 이거 경매 친다. 이럴 수도 있잖아. 대개 이럴 땐 이제 공매를 가는데. 그럼 이때 요거 갖다 붙인 세금, 이건 당했었냐 이 얘기죠. 그 건물 때문에 생긴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당해세가 아닌 거야.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세금이든 당해세라고 불리면 그 물건에 직접적으로 그 물건 때문에 생긴 세금이야. 그걸 당해세라고 그래. 우리는 세금을 안 내면, 세무당국에서는 세금을 안 내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 체납자의 물건을 찾아보고 거기다가 압류를 해가지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세금은 그 물건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세금이었어. 당해세가 아니야 그런 건. 아시겠죠? 자, 만약에 이걸 취득을 했어. 그럼 취득세 내야 되겠죠? 이런 취득세는 이 물건 때문에 생긴 세금이잖아. 당해세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당해세라고 인정되는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그 당해세는 이렇게 무조건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가서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면 이제 아까 요거 순서 뭐 이렇게 잡고 하는 거 있죠? 우선 변제권 있는 애들이 다 여기 나와. 우선 변제권 있는 애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다. 그래서 요 정도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설명을 듣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어. 자, 그럼 최우선 변제라는 게 여기서 이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시간 순서하고 상관이 없어요. 최우선 변제. 그럼 이거는 요건이 뭐냐? 이 얘기죠. 요거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돼요. 보증금이 소액이고,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응? 소액 임차인.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대항력. 대항력 갖추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거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다가구주택. 갑이 가지고 있는 다가구주택. A, B, C, D, E, F, G, 뭐 임차인들 잔뜩 있어, 지금. 우리가 저기 다가구주택 기본적으로 19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죠. 합법적으로는. 그렇죠? 그 19가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세대가 이 안에 다가구주택. 보증금 장난 아니겠지.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A부터 해가지고 쭉 있어. 임차인이. 여기에 경매 넘어간다. 그럼 여기 뭐 저당권도 설정돼 있고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 낙찰 분명히 적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얘들 배당 다 못 받고 얘들도 못 받는데 남는 게 있으면 얘한테 가지만 남는 게 없겠죠? 그렇죠? 소유자 입장에서 그냥 날리는 거야 이거. 응? 근데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얘는 솔직히 이 집 가지고 할 만큼 다 한 거야. 뽑을 만큼 다 뽑았어.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괜히 집을 날리는 기분이 드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여기서 뭔가를 좀 건지고 싶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건질 수 있는 방법. 얘 배당 요구하면 되나요? 그 물건 주인, 채무자가 무슨 배당 요구를 해. 염치도 없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또 낙찰자가 될 수 있느냐, 얘가. 채무자가. 내 집이니까 내가 낙찰 받아야지.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안 돼요. 채무자는 이거 경매 못 들어가요. 낙찰받으러 못 들어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이걸 여기서 돈을 좀 건지고 싶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임차인으로서, 이거 주택이니까 임차인으로서 뭘 좀 가져가는 거란 말이지. 뭘 좀 가져간다. 우선 변제권으로 가려면 저거 확정일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나요? 저 공증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쵸? 관공서에서 공증해 주는 거야. 500원 받고. 어? 그럼 저거는 이미 경매 들어가고 나서는 경매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저거 받아봐야 저 우선 변제권은 뭐라 했어? 시간 순서대로 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 상당히 늦죠? 저때 가서 갖춰봐야. 그러니까 저걸로는 빚은 못 봐, 얘가. 이득을 어떻게 못 해. 그 다음에 대항력 같은 거 얘가 뭐 갖춰봐야 그것만 가지고는 얘가 뭐 써먹을 데가 없잖아. 언니 얘는 지금 돈을 여기서 받아야 된단 말이지. 받고 싶다 이 얘기야. 요걸 이제 노린 거야, 요거.
그리고 뭐만 있으면 돼? 대학 요건만 갖추면 돼. 계약서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느냐? 그 순간부터 앉아가지고 열심히 계약서를 지 혼자 쓰고 앉아있는 거야. 사돈의 팔촌 이름 막 넣어가지고 지인들 이름 넣어서 주민번호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딴 짓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도장 5천원짜리 파다가 막 찍어대. 계약서 존재하죠? 그렇죠? 이거 들고 전입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전입신고를.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돼? 서류 필요한 서류 다 들어왔네? 다 전입해줘요. 전입. 그럼 이 안에 지금 대신 이 계약서에 이제 보증금 10억 이따위로 쓰면 돼, 안 돼? 이거 하려면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된다잖아.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가 지금 1억이라고 해봅시다. 1억. 소액 임차인 기준이 1억이래. 그러면 못해도 뭐 9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써야지. 이걸 멍청하게 2억이라고 쓰는 게 멍청한 짓이지. 그쵸? 소액 임차인에 해당돼서 최우선 변제 받으려고 이거 쓰는 거잖아, 지금. 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미하로 막 여러 장 썼어. 전입신고 다 시켰어. 그쵸? 시간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앞에서 저당권도 설정하고 다른 임차인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여기서 경매 들어가는데, 요 짧은, 요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왜? 이거 경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경매 등기 나기 전부터 누가 제일 먼저 아니까 이거? 그렇지. 지가 지금 돈을 안 갖고 상환을 안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채권자들이 이거 경매 치겠지. 그렇죠? 벌써 몇 달 밀리고 있어. 그럼 얘는 딱 그래. 아, 조만간 경매 들어오겠구나. 경매 들어오겠구나. 문제는 경매 등기 나고 나서 저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대항 요건을 언제까지 갖춰야 되냐면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때 막 쓰려면 이때 써야 돼, 얘가. 그래서 다가구주택 같은 거 경매 이렇게 나오면 그 우리가 공적장부나 이런 거 다 뒤져보면 대개 요때 가서 임차인이 막 늘어나. 경매 등기 나기 한 두세 달 전에. 그쵸? 그러면서 보증금이 전부 다 소액 임차인 기준 밑으로 적혀 있어. 이게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이딴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경매 들어가면요. 권리상으로는 앞에 있는 애보다 늦었지만, 얘들이 최우선 변제 요건 다 갖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배당받아요. 제일 먼저. 그러면 지금 뭐 서울특별시에서 3,500만 원씩 해줍니까? 3,400만 원씩 해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 5천만 원짜리로 한 5개 썼어. 3,400만 원씩 5개 곱하면 아우 산수는 힘들어. 3천만 원씩만 해봐. 1억 5천 받아가는 거야. 그걸 지가 챙긴다 얘기지. 자, 매력을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이 다가구 주택의 주인이야. 지금 집이 경매 넘어가게 생겼어. 자, 이런 유혹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인지상정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보통. 누가 꼭 악당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다 이래. 응? 이런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한두 명 그런, 한두 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애교야, 애교. 어?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돼버리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야? 앞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던 애들. 순서대로 받아가려고 쪼르륵 서 있던 애들. 얘는 뒤에 생긴 권리지만 앞에 와서 탁 채가는 거야, 지금. 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눠 갈 수 있는 몫이 줄어드는 거죠.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얘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희생을 강하면서 얘들을 보호하고자 나온 게 최우선 변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보통의 뭐 일반인들은 별로 이런 거 저기 뭐 어떻게 힘을 못 쓰는데 모르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 채권자들 중에. 이런 애들은 조심하셔야 돼. 이런 애들은 요맘때 해가지고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자들 있죠. 얘들은 탐문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조직력을 발휘해서 이게 진짠지 가짠지를 밝혀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얘한테 일단 가볍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조사가 들어갑니다.
들어서 당신이 말한 대로 여기 임차인들이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자들이 있다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최우선 변제권자가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당신에게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 내용 증명을 받고 벌벌 떠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바로 전화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거 싹 걷어들이죠. 한두 번 해본 사람은 버텨. 아, 조사하려면 해봐.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얘들이 거기 살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하냐. 그 주변 다 조사하면서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 해가지고 조사 다 들어가요. 거의 밝혀내요, 얘들은. 입증이 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으면 갑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뭐, 못된 거 가르치는 것 같아, 지금. 어쨌든 실무상 이제 그런 얘기를 돌아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최우선 변제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요건 대항 요건 갖추고 근데 대항 요건 언제까지 갖춰야 돼?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 갖춰야 되고요. 확정 일자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확정 일자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없잖아 여기. 그렇죠? 확정 일자 필요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보세요. 요즘 원룸 투룸 많죠? 원룸 아까 저기 법상으로 19가구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건축법상 이렇게 건축 허가 받고 열심히 건축한 다음에 여러분도 건축법 배웠잖아요. 허가 받은 다음에 착공신고 들어가고 열심히 만들잖아. 다 짓고 나면 그냥 사용해요? 사용 승인 받아야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준공검사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준공검사 할 때는 공무원들이 나와 봐요. 그래서 설계 도면대로 했는지 즉 허가 받은 대로 지었는지 본단 말이야. 그럼 걔들은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설계도대로 허가 받은 대로 해놔야 되겠지. 근데 싹 들어갔어. 와서 다 보고 봤어. 그럼 더 이상 나올 일이 없거든 얘들이. 그때부터 막 어떻게 방을 막 더 쪼개가지고 어떻게 해요. 칸막이 치고 막 해가지고 19개가 막 20개 30개 되는 거야 그냥. 응? 그래서 여기 임차인이 30세대 들어가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줘 안해줘? 아까 뭐라 그랬어? 불법, 무허가, 가리지 않고 다 보호해준다고 그랬잖아. 주거용으로 쓰면. 이 법으로 다 적용돼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도 요건 충족하면 맞을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세대가 전부 다 최우선 변제권자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얘들이 전부 3천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해봐. 얼마야 이것만 해도. 9억이지. 9억이에요. 그렇죠? 이 집값은 10억이야. 10억. 이런 씨. 여긴 열심히 줄 서 있는데 최우선 변제권자들이 9억을 가져가 버리네? 1억 가지고 이게 줄 서 있는 애들 이건 좀 너무하잖아. 얘들을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얘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하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최우선 변제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낙찰가액에 2분의 1 한도 내에서 무조건 최우선 변제 받는다 해서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모자랄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또 예를 들어서 최우선 변제권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1억이라고 해봅시다. 1억인데 임차인이 한 15명 돼. 15명. 그러면 얘들 3천만 원씩만 해도 4억 5천이네. 그렇죠? 받아갈 수 있는 돈은 1억이래. 그러니까 주택가액이 2억이라는 얘기지. 지금 낙찰된 돈이. 응? 그중 2분의 1까지만 해서 받아갈 수 있다며. 응? 그럼 1억이래. 1억에서 이제 4억 5천만 원 받아갈 사람들이 1억을 논아 가져가야 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보면 서울특별시에서 1억이 안 되면 3천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보증금 2천만 원으로 들어와 있는 애는 얼마를 가져가야 돼? 걔가 만약에 3천만 원 가져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것처럼 논하는 장사도 없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2천만 원짜리는 2천만 원 다 가져가는 거야 그냥. 얘가 3천만 원 가져가면 안 되지 최우선 면제로. 그 얘기는 뭐냐면 최우선 면제권자들의 보증금에 따라서 받아갈 수 있는 돈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응?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번 임차인, 2번 임차인, 3번 임차인, 4번 임차인이 있고 얘는 보증금이 1억이야. 근데 3천만 원밖에 못 가져가. 최우선 면제. 얘는 보증금이 5천이야. 얘도 3천만 원까지야. 얘는 보증금이 3천이야. 그 3천만 원 최우선 면제. 얘는 보증금이 2천이야. 2천만 원 이렇게 가져간다고 해봅시다. 그죠? 근데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럼 5천만 원을 전부 최우선 면제권자니까 여기에 들어가요. 이 순위에. 2번 틀에. 그래서 얘들은 순서가 있느냐? 얘. 순서 없어요. 얘들끼리는. 동순이야. 동순이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안분배당, 평등배당.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줘야 돼. 그러면 이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주느냐? 이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주느냐? 이 문제죠. 그렇죠? 어떤 걸로 나눠주는 게 합리적입니까? 우리는 이걸로 해서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비율로. 이게 실제로 받아갈 돈이었잖아. 이 채권에게 비례해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일 억울해, 얘가 제일 그나마 득을 본 거지. 그쵸?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 봤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흔히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뭐냐면, 최우선 변제권자. 보통 이제 실무상에서 아파트 예를 들면 방이 4칸짜리야. 아파트. 여기 시가가 5억이래. 이거 들고 은행에 가서 지금 담보대출 받는다고 갔어요. 은행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대 지금 평가를 5억, 담보대출 평가를 5억까지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얼마 빌려줄까? 은행에서. 이거 임차인도 없어요, 지금. 집주인만 있어. 이 아파트. 담보평가, 우리가 평가 목적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담보 목적으로 평가를 하면 5억이 나와.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서는 최대 5억까지 빌려줄 수 있는데 이거 5억 안 빌려줘요. 왜냐면 지금 임차인도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지금 5억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면 임차인이 없죠 지금. 나중에 임차인이 생겼어. 임차인이 생겨가지고 이런 거 갖춰. 은행에서는 이런 건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왜? 이거 다 시간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닐까. 지들이 먼저 했잖아 저당권. 그러니까 얘들은 어차피 생겨도 뒤에 가.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얘들이 무서울 리가 없지. 무서운 건 얘가 무서운 거야. 지금은 임차인이 없는데 나중에 얘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인정이 돼버리면 순서에 상관없이 자기보다 먼저 법에서 얘기하는 걸 가져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봐서 이런 사람은 방 한 칸당 임차인 하나씩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실무상으로도 그걸 인정받을 수도 있어. 넷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당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소 3천만 원 지금 해준다고 최우선 면제 해준다 그러면 3,3,3,3,3,4,1 1억 2천 빼고 배당 이제 경 담보 대출이 나가야 돼. 그래서 3억 8천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담보 평가할 때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하면서 기분이 좋다고 대출해줬어. 기분이 좋아서 대출을 했어. 담보대출. 저당권이 2002년도 거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 임차인이 최근에 들어갔어. 보증금 8천만 원에. 여기 이 집이 경매 들어갔어요. 이 사람 일단 다른 건 무시하고 배당 순서 가도 늦죠? 저당권은 2002년에 들어가 있고 얘는 지금 들어갔잖아. 요건 갖췄죠 이제. 배당 순서는 분명히 늦어. 그러면 이제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지. 거기다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2002년도 말소 기준인데 한참 뒤잖아. 대항력도 없죠? 대항력 없어 쫓겨나면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배당 순서 해도 앞에 저당권 금액이 커버리면 거의 못 받죠? 이 사람 그러니까 이거라도 기대해야 되겠지.
최우선 면제. 그래서 자기가 보증금 예를 들어 8천만 원에 들어갔단 말이야. 아 지금 보니까 1억 이하면 된대. 아 난 요건이 되네. 이거 요건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 그 저기 표가 어디 있어요? 그거 324페이지에 있죠? 응? 324페이지. 거기는 지금 2014년도 거부터 해서 나와 있는데, 그 전에 하면, 이게 1980년부터 해가지고, 초임차인 82년부터인가 생겨서, 보증금 3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그 2000년대 들어와서는 뭐 5천만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왔어. 여기 이제 14년 것만 이렇게 해놨는데, 14년하고 16년 3월 30일까지는 이렇게 해놓고, 16년 3월 31일부터는 어떻게 돼 있어? 서울 같은 경우 1억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야. 그럼 보세요, 지금. 요것만 가지고 예를 들자면, 아까 2002년 말고, 2014년 5월 달쯤에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2002년 너무 머니까. 2014년에. 자, 그리고 임차인이 지금 들어가. 지금 법은 뭐라고 돼 있어? 서울특별시에서. 1억 이하면 된다고 그랬죠? 야, 그래서 보증금 1억 이하에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죠. 1억 이하니까 1억까지는 해당이 되죠? 그쵸?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놓치기 쉬운 게 그 부분이야. 1억 이하이면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는다. 1억 이하면. 자, 이거를 2014년 6월 달에 은행에서 담보 대출할 때 은행의 그 담보 대출 담당자는 나중에 2016년 3월 31일 날 법이 바뀌어 가지고 보증금 1억에 1억 이하면 3,400만 원까지 해 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걸 예측해야 돼? 그 정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법이 바뀔 걸 예상해야 돼? 그 정도는 기본이야? 누구도 그런 걸 예상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대출 담당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법을 보고 이거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 당시에 하면 이거 방 얼마씩 공제해야 돼? 3,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해준다며. 그래서 방 하나당 3,200만 원씩 공제해가지고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3,400만 원씩 해줘봐.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되면 자기가 3,400만 원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공제를 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했는데 3,400만 원 해주면 이건 배신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초의 담보물권, 그 집에 아직 살아있는 담보물권, 그 담보물권이 설정됐던 때를 기준으로 금액을 나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 여기까지는. 법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앞에 이거 이해하는데 이제 우리가 소진을 다 했어. 체력을. 그리고 여기까지 딱 이거까지 막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딱 가려면 이제 짜증나는 게 힘들고. 지금 봐요. 여러분들 벌써 힘들고 짜증나는 표정하고 있잖아. 지금.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막 이런 표정들로 지금 딱. 그쵸?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두 가지 얘기하고 교재 내용들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